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네요. 장영훈의 한반도 톡이라는 기사예요. 다시 장마 그리고 임진강의 위기 공유 하층 관리 지혜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단유부강 관통 유럽국 위원회 만들어 홍수 관리 공조 제도적 정치 만들어야라는 기사인데요. 다시 여름철 장마가 찾아오면서 임진강 하구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강의 발원지는 북한 지역의 강원도 법동군 룡포리 두류산이다. 이 강은 북한 땅을 거치며 남쪽으로 흐르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연천군을 거쳐 파주시로 이어져 한강과 합류한다. 곡창지대인 황해도 젖줄이기도 하며 북한 입장에서는 임진강 수위 관리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7년도 황해북도 토산군 한강리에 다목적 댐을 준공했다. 또 남쪽에서는 한강댐으로 부르는 저수시설이다.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정도 추산된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면 북한은 황해북도 지역의 수해 관리를 위해 한강댐의 수문을 개방하고 저수하던 물을 방류한다. 문제는 한강댐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의 하류 지역인 남쪽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북한 측의 사전 통보 없는 한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하류 모래섬에서 휴식하던 야영객 5명과 백항명 노공리 비룡대교 아래서 낚시하던 1명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 이 사건이 발생 직후에 2009년 10월 남북한은 개성의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을 열고 한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7월 한 차례 한강댐 방류에 앞서 남측에 미리 통보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좋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꾸 헐뜯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이런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공조가 안 되니 뭐가 되겠어요? 남쪽에서는 임진강 수위 관리를 위해 2011년 연천군 군남면에 초당 13,300톤의 물이 유입돼도 강 하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군남댐 총 저수량 7,116만 톤을 완공했다. 군남댐이 가동하면서 장마철 임진강 하류 수위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저수량의 면에서 한강댐의 20% 순위를 불과한 군남댐만으로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이게 한강댐이 엄청나나 보죠. 이 남한에 있는 군남댐 가지고는 20%밖에 안 된다니까. 한강댐은 홍수뿐 아니라 물이 부족한 가뭄에도 남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한강댐을 건설 이후 임진강 유량의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남댐 하류 5.7km 지점 군남 수위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 평균 평수량 1년에 365일 유량 가운데 185번째 유량은 55제곱세제곱미터였다. 그러나 한강댐 완공 이후 2008년, 2013년 평균 평수량은 45제곱미터로 18% 줄었다. 이제 물이 이제 수량이 부족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도 물을 안 내버리면은 한강댐을 건설해 저수된 물을 북한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줄면서 갈수기에 피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남북한을 거치며 흐르는 공유 하천이 임진강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 경우 관련 국가들이 1948년 다뉴브강 위원회를 만들어 선박 운항 통제와 홍수 관리, 통합 에너지 계획 수립 등을 공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다뉴브강이 흐르는 국가들은 이 위원회의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은
이미 6.25 전쟁 직후부터 이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양측은 남독강 본부에 있는 수풍 발전소의 공동 이용을 위해서 1955년 북중 수력 발전 공사를 세웠다. 이 공사는 압록강 수계에 건설된 온봉 발전소 1967년도에 태평만 발전소 1980년, 이원 발전소 1990년을 운영하면서 발전소 홍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임진강에 접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단순히 사정 통보가 아니라 공유 하천을 공동으로 이익에 맞게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진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중 간의 압록강 관리 사례나 유럽 국들의 사례처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구와 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수로 도시가 침몰하고 집이 무너지고 사망하자 속출하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린 많은 비가 내려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남북이 화해할 땐 북한에서 댐을 방류할 땐 남측에 통보했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서 비방하자 오히려 급작스러운 방류로 남한에 피해를 주는 걸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은 평소에 평화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모두 지금 요새 뉴스 보니까 하천 범람으로 엄청난 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엄청나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방비를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장마철 다가오는데. 오늘 연합뉴스 장용훈의 한반도 톡, 다시 장마, 그리고 임진강의 위기, 공유하천 관리 지혜 필요,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